자, 일사성이 자, 관계성. 네. 자, 낭비문화 템플. 낭비문화 템플. 자, 리던던시 문화. 관측은 뱅킹적으로. 영어에서도 뭐 리던던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한국에서는 리던던시가 뭐가 있을까? 그 유명한 역전압, 아, 네. 그다음에 돼지족발, 네. 또 뭐가 있더라? 생각이 잘안 나네. 처갓집이요. 아, 그래? 가도 집 가고. 아, 집이시네. 네네. 그건 누구한테 배웠나?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아, 국어 시간에? 네. 첫째. 그러니까, fall. 영어에서도 주가가 내려갔다. 곤두박질 쳤다. fall. 4라고 또뭘 쓰냐면 플럼밋을 많이 쓰지. Oh, 네. PLU, MMED, 플럼밋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라이즈하고 인크리스도 많이 쓰고. 네. 그거 다 오답 처리해야 된다. 시험장 가면 오답 처리. 아, 네. 그 다음에 캔하고 파서빌리티. 네. 캔하고 파서빌리티 또 나와. 네. 캔하고 캔하고 큰 캔하고 파서빌리티 그 다음에 라이즈하고 인크리스 네. 그 다음에 4라고 플러밍 이거 저 전부 다저 오답 처리 아, 동시에 나오면 오답 처리하는 건가요? 오답 처리 아, 네네. 미국이란 나라가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용납을 안 하지, 그런 거. 네. 비효율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잖아요. 아,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 그 국제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조직의 리더십, 네. 사내 의사소통,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네. 지금 미국이 국제 비즈니스를 주도하잖아. 예. 미국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네.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 영어. 아니다.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 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문법 체계를 또 만들어내죠.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스쿨 그래머를 뛰어나서 네. 스쿨 그래머를 뛰어넘어서 토플 그래머가 있고, 네. 이 토플 그래머를 더 스트릭터한 게 말이에요. 네. 국제 비즈니스 영문법이라는 게또 탄생된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 지멧 문법이라는 게 네. 근데 뭐 이거 뭐별 새로운 건 아니고 성경책 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문법 중에 꽃이 뭐냐면은 성경책 문법이야. 왜 그래? 왜 성경책 문법이 영문법의 꽃이 돼버려? 보세요. 필리핀 애들이 성경을 읽고서는 A라고 해석을 하고
네. 코리안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B라고 해석을 하고. 네. 그럼 되겠어?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 안 되죠.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내가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저런 얘기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저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코리안 기독교인들은 아로 번역하고, 네. 기독교인은 어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게 비즈니스 세계의 문법이란 말이야. 네. 네? 네. 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if를 쓰면 돼야 돼. 안 됩니다. 왜?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if 대신에 뭘 써야 돼? 뭔지 아닌지 할 때는 if 대신에 뭘 써야 돼? whether이요. as 대신에. when, because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더 세분화되고 의미가 네. 하나밖에 없는 거. 아, 네.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의미만 갖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혼란 네. 있어 없어? 네? 혼란을. 아, 네. 혼란이 없게 줘야 합니다. 네. 옛날에 그저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니까 네. 유신헌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네.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리 네.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3S 중에 하나가 스포츠잖아요. 아, 네. 박스컵을 했거든. 네. 고교 야구 뭐 아, 네. 박정희 대통령컵 젠탈 고교 야구 대 축구 대 네. 배구 대다 떨어졌어. 미천이 다 떨어졌어. 아,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자기 마누라 아, 네. 유경수 여사 대 젠탈전 네. 데모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나온 운동권 애들이 술집에서 유경수 여사 되라고 아 저... 근데 그 옆에 사복 형사가 들었어 그 옆자리에 사복 형사가 응? 대학생들이 유경수 여사 배하고 야유를 한다고 박정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지. 네. 운동권에서 유경수 여사 배 해가지고 깔깔 웃고 있습니다. 뭐라고? 뭐야? 뭐야? 어떻게 바꿨을까? 그제 6교에 유경수 여사 배 쟁탈전 이런 게 6교마다 다 붙어 있었거든? 아, 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지? 아, 이 친구야. 배 하면은 사람 배도 있고, 바다 아. 위에 떠다니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배가 몇 가지가 있어? 여러 세 가지가 국어 세 계산대는 가지가 보면 10개가 넘어요. 아, 네. 주체로 바꿨나요? 10배, 100배, 1000배 할 때도, 30배, 60배, 100배 할 때도 배고. 네. 어떻게 바꿔야 돼? 주체. 컵으로 바꿨어, 컵. 아, 네. 아. 유경수 여사 컵 젠탈전.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복사하고 뭐더라? 이사를 구분을 못 해. 네? 아, 네. 여러분 세대는 3분의 2가 사장이 복사하세요, 옮기세요, 이사 보내세요 하면은 다음날 뚜껑 열어보면은 복사면 없어요.
네. 똑같은 게 양쪽에 있어요. 아, 네.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복사에서 복자가 무슨 뜻이야? 두 배, 다수회라는 뜻인가요? 이 복제라는 게 무슨 다수회 할때그복 아닌가요? 그렇지. 아, 네네. 근데 레저렉션은 뭐라고 봐? 레저렉션이 네? 레저렉션 한국어로 뭐라고 레저션? 잘 모르겠습니다. R E S U R E C T I RESU R R E C T I 레저렉션 RR 아, 중복이요. R-E-S-U-R-R-E-N-C-Y? RESURRENCY EC 굿 프라이데이를 뭐라고 해? 네? 좋은 아, 북미에서 굿 프라이데이를 뭐라고 아 그거 그 부활절 전에 성금요일이요. 아, 왜 복할절이라고 안 하고 부활절이라고? 한자가 똑같잖아. 아 그런가요? 패북이라고 안 하고 왜 패배라고 해? 북도 똑같이 생겼잖아. 아, 그래요? 일간 스포츠에 보면은 네. 패북이 아니라 패배잖아. 네. 족섭미라고 안 하고 왜? 아, 그건 한자가 다르지. 그건 뭐 한자가 다르니까 써.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단어에 따라서 복이라고도 발음하고 부라고도 발음하잖아. 네. 동서남북할 때는 북이지만 패배할 때는 네. 북이라고 안 하고 배라고도 발음하는 거. 예. 그러니까 복사할 때이 복자에 대한 한자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네. 복사하고 이사를 구분을 잘하는 거거든. 자, 스킨. 네. 그다음 또. 남진아 씨.